자, 이번 시간은 페이지 191페이지 소유권에 관한 문제입니다. 1번입니다. 상린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자, 1번 보시면 서로 인접한 토지에 통상의 경계표를 설치한대요. 경계표와 담을 설치할 때는 설치 비용은 반씩 부담하고요. 측량 비용은 반씩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면적의 비율에 따라서 부담하고요. 또 나중에 누가 설치한 것인지 알 수 없으면 공유인 것으로 추정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특수시설은 하고자 하는 사람이 그 비용을 부담하는 거죠. 따라서 측량 비용을 제외한 설치 비용은 다른 관습이 없으면 쌍방이 토지 면적에 비례하여 부담한다 X고요. 오히려 측량 비용이 면적에 비례해서 부담하고 설치 비용은 반씩 부담하기 때문에 1번은 뭐죠? X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2번 무상주의 토지 토용권이죠. 토지의 분할이나 또는 일부 양도로 맹지가 된 경우는 보상의 의무가 없는 무상주의 토지 토용권이 발생하게 되고요. 3번을 보시면 인지 소유자는 자기의 비용으로 담의 높이를 통상보다 높게 할 수 있다. 담의 높이를 통상보다 높게 하는 것도 특수시설이라고 생각하시고요. 이거는 하고자 하는 사람이 그 비용을 부담하기 때문에 3번은 맞는 지문이고요. 4번 뭐 큰 의미 없고 5번입니다. 자, 상린관계라는 것은 서로 인접한 부동산 간의 이용을 조절하는 관계입니다. 따라서 그 부동산을 이용하는 사람이라면 소유자든 지상권자든 전세권자든 임차권자든 상린관계에 관한 민법 규정이 적용이 되고요. 따라서 지상권자에게도 인지 사용 청구권이 인정이 되기 때문에 5번은 맞는 지문이 되는 거죠. 2번 문제입니다. 주위 토지 통행권에 관한 설명 옳지 않은 것,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자, 주위 토지 통행권이 인정이 된다면 그 도로 폭, 그 넓이는 어떻게 결정이 되는 거냐면 현재의 토지 용도를 기준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결정돼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따라서 현재 용도만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미래 용도는 고려하지 않고요. 또 도로법 범위는 실질적으로 결정이 되기 때문에 건축법에 도로법 규정은 적용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5번 주위 토지통행권이 인정되는 도로의 폭과 면적을 정함에 있어서 건축법에 건축과 관련하여 도로에 관한 폭 등의 제한 규정이 있으며 이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는 지문은 X가 되는 거죠. 3번 문제입니다. 경계에 관한 민법상 각 규정 중 잘못된 것은 1번이 답이죠. 왜요? 경계표의 설치 비용은 절반씩 부담하고 측량 비용은 면적의 비율로에 따라서 부담하니까 측량 비용 등을 포함한 모든 비용은 쌍방이 절반씩 부담한다는 지문은 X가 되는 거죠. 5번 지문도 좀 조심하셔야 되는데 건물을 축조할 경우 경계로부터 반미터 이상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하나죠. 두어야 합니다. 만약 위반하게 되면 건물의 철거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어요. 다만 공사 착수 1년이 경과됐거나 아니면 건물이 이미 완성된 상태라면 철거 청구는 하지 못하고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가 있기 때문에 5번은 맞는 지문이고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4번입니다. 부동산 점유 취득 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요. 자, 5번이 답입니다. 점유 취득 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로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등기를 해야 됩니다. 등기를 하게 되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데 그 시점은 등기한 때가 아니라 점유 개시지로 소급하는 거죠. 등기를 하게 되면 비로소 소유권을 갖게 되는데 그 시기는 등기한 때가 아니라 점유 개시입니다. 5번 보시면 취득시효로 인한 권리 취득의 효력은 등기한 때로부터 발생하며 점유를 개시한 때로 소급하지 않는다는 지문은 X가 되고요. 답은 5번이 되는 거죠. 5번 문제죠. 소유권 취득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요. 자, 5번이 답입니다. 자, 가등기에 의하여 본등기를 하게 되면 가등기가 순위를 보존해 줍니다. 따라서 후순위 권리인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하게 되는데 항상 조심할 것은
물권 취득 시기가 가등기한대로 소급하는 것은 아니죠.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라면 물권을 취득하는 시기는 본등기한대임을 항상 조심하셔야 되고요. 따라서 5번.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가 된 경우에 가등기한대로 소급하여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점에는 X가 되고요. 답은 5번이 되는 거죠. 6번 문제입니다. 부동산 시효 취득하는 설명 중 잘못된 것은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자, 일단 점유 취득 시효가 완성되면 소유권을 갖게 되는 것이 아니라 등기 청구권을 갖게 되고요. 이 등기 청구권은 채권자 청구권이기 때문에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데 그 특정한 사람이 누구냐? 취득 시효가 완성될 당시의 소유자인 거죠. 다시 말하면 취득 시효가 완성될 당시의 소유자에게만 등기를 청구할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4번. 점유기간, 시효취득자는 시효기간이 완성된 후에 등기 명의를 취득한 자에 대하여도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X고요. 이유는 뭐죠? 취득시효 완성 당시 소유자에게만 등기를 청구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7번입니다. 부동산 점유 취득시효에 관한 판례 내용으로 틀린 것, 잘못된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자, 일단 이런 문제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죠. 등기는 갑이 하고 있고요. 점유는 을이 하고 있어요. 이런 상태에서 20년이 되면 을은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 등기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등기 청구권을 갖게 되고요. 이 등기 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이 아니라 채권적 청구권이기 때문에 상대권이기 때문에 특정한 사람에게만 행사할 수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20년이 완성될 당시의 소유자죠. 따라서 20년이 완성될 당시 소유자인 갑에게만 이전 등기해달라고 청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21년쯤 돼서 갑이 병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하고 병에게 이전 등기를 해줬다면 그런 병에게 이전 등기해달라고 청구할 수가 없고요. 다만 완성될 당시 소유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거든요. 자, 이 손해배상 청구의 원인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채무 불이행이 아니다.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된다는 입장이고요. 불법 행위는 뭔가요? 고의나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거죠. 따라서 을이 갑에게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는 말은 취득시효 완성될 당시의 소유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지만 비로소 갑에게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되는 거거든요. 따라서 3번 보시면 취득시효 완성 후 소유자가 목적물을 제3자에게 처분한 때에는 소유자가 취득시효 완성의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고의나 과실을 묻지 않고 점유자는 소유자에 대해 불법 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지문은 X이죠. 답은 뭐죠? 3번입니다. 8번입니다. 취득시효 제도에 관한 설명 중 맞는 거죠. 자, 일단 1번.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는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X입니다. 점유 취득시효 기간은 10년이 아니라 20년이고요. 소유권은 등기를 해야지만 취득하니까 1번은 뭐죠? X가 되는 거죠. 2번. 부동산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며 과실 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는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등기부 취득시효죠. 다시 말하면 등기도 하고 있고 점유도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선이고 무과실인 경우에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데 이걸 우리가 등기부 취득시효라고 하고요. 따라서 2번이 맞는 지문이고 2번이 뭐죠? 답이 되는 거죠. 3번. 3년간 소유 의사로 평원 공인에게 동산을 점유한 자. 동산의 취득시효인데 시험표만 아니니까 신경 쓸 필요가 없고요. 그 다음에 4번도 의미가 없고 5번.
물권 중 부동산의 소유권을 시효취득의 목적에 대해 않는다. X죠. 물론 자주적이라면 소유권도 취득시효할 수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3번과 4번은 동산역이니까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겁니다. 9번입니다. 취득시효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자, 5번이 답인데, 자, 이런 거죠. 등기도 하고 있고 점유도 하고 있는 사람은 10년 지나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데, 이거 우리가 등기부 취득시효라고 하고요. 요 점유는 평온하고 공연할 뿐만 아니라 선의이고 무과실이어야 하거든요. 자, 근데 문제는 요 점유 기간은 합산해서 주장할 수가 있거든요. 요 등기 기간도 합산해서 주장할 수 있느냐? 요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합산해서 주장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명의로 꼭 10년간 등기해야 될 필요는 없고요. 전명의자와 합산해서 10년이 되는 경우에도 등기부 취득시효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5번. 부동산 소유권의 등기부 취득시효의 경우 소유자로 등기된 기간과 점유 기간이 다 같이 10년을 넘어야 취득시효가 완성되는데, 점유 기간도 등기 기간도 합산해서 인정한다. 승계를 인정하기 때문에 등기 기간의 승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판례 입장이다. X가 되고요. 답은 5번이 되는 거죠. 10번입니다. 물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거죠. 일단 농작물은 토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무단으로 경작한 농작물은 그 경작자가 명인 방법을 갖추지 않았더라도 항상 경작자에게 그 소유권이 귀속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3번. 판례는 경작권 없이 타인의 토지를 경작한 경우에는 그 농작물은 토지 소유자에 귀속한다고 한다는 지문은 X가 되고요. 답은 3번이 되네요. 자, 11번입니다. 부합에 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일단 남의 땅에다가 허락도 없이 수목을 심었다면 토지의 부합이 되므로 그 수목의 소유권은 토지 소유자 거가 되는 거죠. 따라서 4번. 권한 없는 자가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그 토지 위에 나무를 심었다면 그 나무는 토지 소유자 거고 토지의 부합이 되니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 소유자에 대하여 그 나무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는 지문은 X가 되고요. 답은 4번이 되네요. 자, 12번입니다. 공동 소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죠. 자, 가장 기본적인 것은 공유에서 보존행위는 단독으로, 이용 계량과 같은 관리 행위는 지분의 과반수로, 처분 변경 행위는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되거든요. 1번.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하지 못한다죠. X죠. 왜요? 처분 변경은 옳은 거죠. 그죠? 전원에 동의할 필요하니까. 따라서 옳은 것은 1번이고 1번이 답이죠. 자, 2번 X입니다. 왜요? 공유물의 분할은 자유롭습니다. 따라서 다른 공유자로부터 동의나 승낙을 받을 필요가 없으니까 2번은 X죠. 3번. 합유분에 관한 사항도 공유와 마찬가지입니다. 보존행위는 단독으로, 관리행위는 과반수로, 지분의 과반수로, 처분 변경은 전원의 동의거든요. 따라서 원인 모유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구하는 것은 보존행위로 단독으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3번은 뭐죠? X가 되는 거죠. 4번, 총유물에 대해서는 좀 다릅니다. 총유물에 관한 모든 사항은 다 사원총회의 결의가 필요하죠. 다시 말하면 보존행위도 사원총회의 결의가 필요하고요. 이용계량과 같은 관리행위도 사원총회의 결의가 필요하고, 처분 변경과 같은 행위도 사원총회의 결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4번, 총유재산의 보존에 관한 소송은 구성원 각자가 단독으로 할수 있다는 지문은 X입니다. 구성원입니다. 5번입니다. 공유물에 관한 관리 행위는 지분의 과반수로서 결정하니까 5번도 뭐가 돼요? X가 되네요. 13번이죠. 공유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자, 공유라는 것은 물건을 나눠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소유권을 나눠 가지고 있는 거죠. 따라서 공유물은 어떻게 사용하는 거니까
지분 범위 내에서 공유물 전부를 사용하는 거죠. 따라서 2번 부동산에 관하여 3분의 1의 지분을 가진 자는 그 부동산 면적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특정 부분에 대하여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할 수 있다는 지문은 X가 되고요. 답은 먼저 2번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14번입니다. 공유에 관한 설명 옳지 않은 것,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3번 보시면 공유물을 손괴한 자에 대하여 공유자 중 1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유물 발생한 손해의 전부를 청구할 수 있다. X죠. 자, 공유 지분은 목적물에 대해서는 전부에 대한 권리므로 반환을 청구하거나 방해 제거를 청구하는 것은 전부에 대해서 하는 거고요. 또 무효인 등기에 대해서 말소를 청구하는 것도 전부에 대해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소유권에 대해서는 일부에 대한 권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당이득 반환이나 손해배상 청구는 전부에 대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지분 범위 내에서만 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손괴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해서 공유자 1인은 자신의 지분 범위 내에서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손해의 전부를 청구할 수 있다는 3번 질문은 X가 되는 거죠. 15번입니다. 공유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 5번이 답이죠. 왜요? 공유 지분은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고요. 공유 지분을 처분하기 위해서 다른 공유자의 동의나 승낙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16번입니다. 공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 5번이 답이죠. 왜요? 공유 지분을 처분하는 것은 자유롭지만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는 것은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5번이 답이 됩니다. 17번입니다. 공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3번이 답이죠. 왜요? 공유물의 이용, 계량과 같은 관리 행위는 지분의 과반수로서 해야 되므로 3번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각자가 할 수 있다는 질문은 X가 되고요. 답은 3번이 됩니다. 18번이죠. 하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맞지 않는 것,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일단 하부는 뭐죠? 동업자와 같은 조합의 소유 형태가 하부인데 하부분에 관한 사항은 공유와 마찬가지예요. 보존행위는 단독으로, 관리행위는 지분의 과반수로, 처분 변경은 전환의 동의죠. 그러면 일반적 공유와 다른 점은 뭐냐면 첫째, 하부 지분을 처분하려면 하부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고요. 또 하부 지분은 상속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고 또 조합체가 해산하지 않으나 합의물을 분할할 수 없는 것, 요 세 가지가 다른 거거든요. 따라서 하부 지분은 상속되지 않기 때문에 5번 부동산의 하부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이 하부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는 지문은 X가 되고요. 답은 5번이 되는 거죠. 자, 이제 적중 심화 문제 가지고 이제 사례 문제들을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갑과 을의 대지 및 주택은 이웃하고 있다. 상린관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 맞는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1번 X죠. 왜요? 주택의 일부, 주택의 한 면도 경계포나 담이 되는 것이 가능하고요. 2번이 답, 맞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나무 가지가 넘어온 경우에는 잘라달라고 요구하고 응하지 않으면 자르고요. 나무 뿌리가 넘어온 경우에는 임의적으로 제거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옳은 것은 2번이 되는 거죠. 3번 인지 사용 청구권인데 들어가고자 하는 곳이 주거인 경우에는 반드시 인지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하고요. 그 동의는 법원의 판결로도 대신할 수가 없기 때문에 3번은 X가 되고요. 4번 인지 사용 청구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이웃 거주자로부터 승낙이 필요합니다. 임의로 멋대로 사용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4번도 뭐죠? X가 되는 거죠. 5번도 X죠. 자, 경계 부분에서 건축을 하고자 할 때는 반미터 이상 거리를 두어야 되고요. 위반하게 되면 건물의 철거 및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다만 공사 착수 후 1년이 경과됐거나 아니면 건물이 이미
완성된 상태라면 건물 철거는 청구하지 못하고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가 있으므로 5번도 X가 되는 거죠. 자, 2번 문제 볼까요? 갑은 20년간 소의 의사로 병원 공인에게 부동산을 점유하여 왔다. 그런데 갑은 아직 취득세율이란 등기를 하지 하고 있지 않던 중에 그 부동산 소유자 을이 그 정을 알고 있는 정에게 그 부동산을 매도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한 경우에가 란 다음 설명 중 타당한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 그림에서 뭐만 받겠습니까? 갑과 을만 받겠죠. 점유했다는 이유로 취득시효가 완성된 사람은 누구죠? 갑이고, 등기하고 있는 사람은 을이죠. 따라서 을이 병에게 팔아먹고 병에게 등기를 해줬는데, 병이 뭐예요? 악이라는 것이 특징이 있네요. 자,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에 소유자가 팔아먹은 경우에 매수인은 선악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다만, 병이 아는 것을 넘어서 적극 가담해야지만, 을과 병 간의 매매 계약이 반사회적 법률에서 무효가 됨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1번 X죠. 자, 갑이 취득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로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뭘 해야 돼요? 등기를 해야 되죠. 따라서 2번도 뭐죠? X입니다. 3번. 갑은 병에 대하여 을의 채권자로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없다. 맞죠? 악의 병도 확정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했기 때문에 갑은 을을 대위해서 병의 등기에 대해서 말소를 청구할 수도 없고요. 병에 대해서 부당이득 반환도 청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타당한 것은 뭐죠? 3번이 되는 거죠. 4번. 자, 을과 병 간의 매매 계약이 배임액이다. 반사회적인 이유로 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아는 것을 넘어서 적극 가담해야 되기 때문에 4번도 뭐죠? X가 되고요. 물론 어떻게 해요? 5번도 X가 되는 거죠. 답은 3번. 자, 3번 문제죠. 갑은 을의 소유 명의로 되어 있는 A 부동산을 20년 넘게 점유하여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그런데 그 을로부터 갑에게로 취득시효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격려되기 전에 A 부동산의 소유 명의가 을로부터 병에게로 이전되었다. 다음 설명 중 판례할 때 옳은 거죠. 자, 갑이 갖게 되는 이 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기 때문에 완성될 당시의 소유자인 을에게만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병에게 주장 못하는 거죠. 다시 말해 1번처럼 갑의 등기청구권이 상실됐다, 소멸됐다는 지문은 뭐가 되죠? X가 되는 거죠. 따라서 을이라는 특정한 사람에게만 이전 등기해달라고 청구할 수가 있기 때문에 병에게는 청구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이유든지 간에 병에서 을로 소유권이 돌아왔다면 갑은 을에게 이전 등기해달라고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2번. 후에 어떤 사유로 을에게로 다시 A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 회복되면 갑은 을에 대하여 시효취득 효과를 주장할 수 있다는 질문은 맞는 질문이고요. 답은 뭐죠? 2번인 거죠. 3번. 병에게 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대항할 수가 없습니다. 4번입니다. 자, 완성될 당시 소유자 을에게만 등기를 청구할 수가 있기 때문에 병에게는 등기를 청구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따라서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요 21년을 새로운 기산점을 삼아 또다시 20년이 됐다면 요 갑에게는 새로운 20년이 완성될 당시의 채권인 등기청구권을 갖게 되고요. 요 등기청구권도 새로운 20년이 완성될 당시의 소유자에게 청구할 수가 있는 것이니까 새로운 기산점을 삼아 또다시 20년이 되면 병에게 이전 등기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4번도 뭐죠? X가 되는 거죠. 5번입니다. 자, 이런 문제입니다. 만약 을이 고의로 병에게 팔아먹고 이전 등기를 해줬다면 갑은 을에게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을이 병에게 팔아먹은 것이 아니라 을이 병에게 수용을 당했어요. 강제로 뺏겼어요. 그러면 갑은 을에게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고요. 다만
의료병으로부터 받게 되는 수용보상금에 대해서 대상청구권이 인정되는 거죠. 야, 수용당했어. 그러면 땅 대신에 그 수용보상금이라도 넘겨달라는 의미에서 뭐가 인정되는 거죠? 대상청구권이 인정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러한 대상청구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갑이 을에게 취득시효가 완성됐다는 사실을 주장한 바가 있어야지만 대상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5번 읽어볼까요? 갑은 자신의 시효 완성 사실 을에게 알렸는가 여부와는 무관하게 의료병에 대한 권리를 목적으로 하여 대상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는 지문은 X가 되고요. 취득시효가 완성됐음을 주장한 적이 있어야지만 대상청구권이 인정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4번 문제입니다. 갑은 을 소유 A 토지를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함으로써 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을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청구를 할수 있게 되었다. 이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자, 1, 2, 4, 5번은 이제 뭐, 다한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이런 걸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갑이, 을이 팔아먹은 것이 아니라 갑이 자신의 권리를 예를 들어서, 요거죠. 을이 취득시효가 완성, 이 상태죠. 갑이 자신의 권리를 병에게 양도를 했어요. 이랬을 때, 요 병이 직접 을에게 취득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로 이전 등기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냐 문제에 대해서 판례는 안 된다는 입장이죠. 갑이 원래 가지고 있던 권리도 채권이고요. 병도 갑으로부터 채권을 승계받은 것에 불과한 것이니까 병은 갑을 대위해서 을에게 이전, 갑에게 이전 등기시킨 후 이전 등기 받아야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있는 거고요. 요 병이 직접 을에게 이전 등기해 달라고 청구할 수는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3번 갑이 자기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하지 아니한 채 A 토지를 병에게 매도하여 임도한 경우 병은 갑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갑의 취득시효 완성 효과를 승계하여 직접 자신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는 지문은 X가 되고요. 답은 뭐죠? 4번이 되는 거죠. 자, 넘겨서 5번입니다. 갑 소유 X 토지에 대하여 을이 점유 취득시효를 완성하였으나 등기를 격려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하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3번이 답인데, 자, 이런 문제죠. 자, 갑과 을이 바뀌었죠? 그죠? 갑이 소유자고, 그죠? 갑이 소유자고, 을이 뭐죠? 점유자입니다. 자, 을이 20년이 되면 갖게 되는 권리는 소유권이 아니라 등기청구권이고, 채권적 청구권이기 때문에 소멸시효에 걸려야 한다. 다만, 점유를 계속하고 있는 한, 을의 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지만 소멸시효가 시작도 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의 판례 입장인 거죠. 따라서 을이 점유를 상실하게 되면 점유를 상실한 때부터 10년이 지나야 비로소 이 등기청구권이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소멸하게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3번, 을이 점유를 상실하면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시효이익의 포기로 간주되어 취득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소멸한다는 지문은 X가 되고요. 답은 3번이 되는 거죠. 6번 문제입니다. 갑을 병이 3분의 1씩 공유하는 토지를 갑이 을병과 협의하지 아니한 채 배타적으로 점유 사용하고 있다. 이에 을은 갑에게 토지 인도를 청구함과 어울러 그동안 갑이 점유 사용함으로써 얻은 차임상당의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청구하고자 한다. 판례 입장에 부합하는 것으로 묶인 것입니다. 일단 요게 지금 이거 제가 수정을 한다고 했는데 또안 바뀌었네요. 판례가 변동이 됐죠. 작년 재작년에 판례가 변경이 됐기 때문에 소수지분권자죠. 소수지분권자는 첫째,
전부에 대해서 인도해 달라고 청구할 수는 없다. 다만 방해 제거나 방해 배제를 청구하는 것은 가능하다. 그 다음에 부당이득 반환은 어느 범위 내에서요? 지분 범위 내에서만 할 수가 있다. 다시 말하면 공유자 중한 사람이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수, 과반수 미달의 소수 지분권자는 그 공유자에 대해서 전부에 대한 인도를 청구할 수가 없고요. 다만 방해 배제를 청구하는 것은 가능한데, 부당이득은 어느 범위 내에서 지분 범위 내에서 청구하게 된다는 걸 기억해 두시고, 따라서 이 문제는 뭐가 답이다라는 걸 떠나가지고 지문 자체를 다 지워버리시고 결론 요세 가지로 압축해서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7번입니다. 갑을 병이 건물을 갑의 지분이 2분의 1, 을및 병이 각 4분의 1 하고 있는 경우와는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일단 갑을 병 모두 다 과반수를 넘지 않고 있다는 특징이 있음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요. 1번, 갑을 병에 가해 건물이 제3자에게 임대된 경우, 을과 병의 합의만으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X입니다. 밑에 해지 의사표시는 전원에서 전으로 하여야 한다. 틀린 말은 아닌데, 해지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것은 관리행위로서 공유지분의 과반수로서 결정해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따라서 을과 병의 합의를 해봤자 2분의 1 과반수가 넘지 않기 때문에 합의만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질문은 X예요. 자, 이렇게 기억하자고요. 자, 공유물을 임대한 경우에 해지할지 말지 결정은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하고 해지하기로 결정했다면 그 해지권 행사는 전원에서 전원으로 해야 된다는 걸로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3번, 2번 X죠? 왜냐하면 유지 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지분의 비율로 부담하게 되고요. 3번, 등기를 안 했다면 공유 지분이 양수는 그 지분 자체를 취득하지 못하니까 3번도 뭐죠? X가 되고요. 4번도 X입니다. 왜냐하면 보증행위는 공유자가 단독으로 할 수가 있고요. 5번이 답이죠. 갑이 자신의 지분을 포기한 후그 지분은 을및 병에게 각 지분의 기율로 귀속한다. 이걸 우리가 공유 지분의 탄력성이라고 하는 것. 따라서 옳은 것은 5번이 됩니다. 8번 문제죠. 갑과 을이 공유하는 X 토지 을이 단독으로 병에게 임대한 후 정가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정명의로 이전 등기는 마쳐지지 않았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일단 3번이 답입니다. 을과 정 사이의 매매 계약은 무효이다. X죠. 왜요? 타인 소유물의 매매가 유효한 것처럼 공유자 1인이 한 매매 계약은 뭐한 거죠? 유효한 거죠. 따라서 을은 갑으로부터 동의를 받아줄 책임을 부담하기 때문에 매매 계약 자체가 무효는 아니므로 답은 뭐죠? 3번이 되는 거죠. 자, 1번 맞습니다. 왜냐하면 을의 지분인 4분의 2 과반수를 넘었으니까요. 또 2번, 병은 갑에 대해 X토지에 사용했다는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병은 적법한 임차인이니까요. 그 다음에 4번, 갑이 X토지에 관한 공유물 분할 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 법원은 갑이 청구한 분할 방법에 구애받지 않고 공유자의 지분 비율에 따라 합리적으로 분할하면 되고요. 5번, 갑이 1년 이상 갑토지 관리 비용 기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는 상당한 가격으로 갑의 지분을 뭐할 수 있습니까? 매수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요 문제 답은 뭐죠? 3번이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6번 문제에서 답이 뭐인지 고민하지 마시고요. 그냥 지문 자체를 다 지워버리시고, 아까 말씀드린 요세 가지를 꼭 확실하게 기억해 두시고,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208페이지 필수 기출 문제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